감을 깎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감 밑에 꼭지에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 감 밑을 깎아줍니다. 그래서 감을 깎는 방법은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직접 깎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손으로 깎는 방법은 감 밑을 이렇게 깎아냅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밑을 깎은 이 감을 손으로 일일이 깎습니다. 그럼 손으로 깎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을 기계에 의하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까지도 한꺼번에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기계로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휴대하고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 다음 꽃감을 깎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밑을 오린 부분을 그냥 깎으면 깎게 되면 이게 잘 깎아지질 않습니다. 그래서 밑부분을 한 번을 살짝 이렇게 돌려주고 나서 그 다음 깎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쭉쭉 당겨주면 됩니다. 그냥 간단합니다. 그냥 이 정도. 그렇지만 이게 간단하기는 하지만 기계로 깎는 그 하는 차이점이 기계로 하게 되면 편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수작업을 하게 되면 이 감의 꽃감의 무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아랫부분에 이것을 기계로 하게 되면 이렇게 흔적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먼저 이 부분 한번 깎아놔서 손으로 밑으로 쭉쭉 당기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기계로 깎아보면 약간 감이 물러진 것은 절대 깎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기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수작업으로 깎게 되면 이렇게 깎아서 보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 번만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윗부분을 손으로 깎고 이렇게 깎으면 되겠습니다. 쭉쭉 당기지 않으면 됩니다. 이것도 사실 그냥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숙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깎으면 되겠습니다. 올해는 꽃감을 한 3접 정도만 깎았습니다. 나머지들은 전부 다 명력에 경매로 다 넘겼고 올해 한 3접 정도 깎았습니다.